보건복지 인력 개발원 원장님. 네. 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연구 용역 발주받아서 시행하신 적 있죠. 사회 서비스원 시범 사업 성과 분석. 네, 그랬습니다. 네, 5,400만 원짜리 연구 사업인데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수행했는데 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통상적인 시범 사업 성과 평가가 이제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시범 사업 운영한 뒤에 이제 성과를 평가하는 건데 이 평가 대상 사업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센터가 운영됐고 대구시도 7월부터 센터 계속 경기도는 10월부터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연구 용역이 8월 22일 착수한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기관 사업 시작과 시범 사업 평가가 같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 내용 상당 부분이 성과를 평가 분석하기보다는 몇 개월치 운영 실적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2020년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뭐 계획이다, 예정이다, 추가할 거다 단어만 무려 이제 72번이나 등장합니다. 운영 실적이라고 밝힌 수치 역시나도 이제 형편없거나 오류도 포함되어 있어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시설 종사자가 37명, 이용자는 총 13명인데 실적에다가는 미흡하지만 사용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113명, 종합재가센터 실적이 16건인데 사업을 수탁해서 노인 학대, 인권 등에 대한 보호 기능의 역할이 확장되었다. 경남의 경우에도 대부분 객관적 자료 없이 주관적 판단, 뭐 예를 들어서 품질 향상, 중심적인 역할 수행, 연구 기능 강화 이런 자화자찬성 멘트들로 연구 결과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시 종합재가센터 운영 실적 자료는 숫자까지 틀려져 있는데 이거를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연구보고서에서 검수했다고 하는데 이 평가 점수가 83점이에요. 연구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예요. 이런 답정너, 성과 뻥튀기 부실 연구보고서를 만드는데 국민 세금이 5,4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 국정과제라지만 이런 사업일수록 더 성과를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점 개선해서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정부 입만 맞추게 급급해서 이런 부실 연구보고서나 만들고 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위원들께서 평가 통과되는 점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해서 자세한 연구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나 만약에 그것이 부실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